자, 오늘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씻고 있다예요. 나는 씻고 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형 만드는 거는 간단합니다. 비동사 넣으시고 동사에 ing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영어로 I 이거고요. 예, 비동사는 I일 때는 am이 들어가죠. I am. 그 다음에 저 wash에다가 ing 붙이시는 겁니다. I am washing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씻고 있으니까 전화 좀 받아줄래?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꼭 써야 되는 아주 짧은 말 중에 하나예요. 나 씻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I am washing.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들 예, 잘 만들고 계시고요. 저하고 수업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이제 이런 기본적인 문장 만드는 거는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됐고요. 그 다음에 예, 나는 TV를 보고 있다. 이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뭐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 TV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해 주는 게 현재 진행형의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이거는 영어로 I 해주시면 되고요. 비동사는 am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watch TV가 TV를 보다인데, watch가 동사이기 때문에, 저 watch에다가 ing를 붙이시면 됩니다. I am watching TV. 이렇게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I am watching TV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TV를 보고 있는 중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I am watching TV. 나 지금 TV 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형을 배워가시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 표현들, 그쵸? 표현들 익혀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TV를 보다가 watch TV다. watch TV.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또 볼게요. 자, 내가 컴퓨터 쓰고 있어. 내가 지금 컴퓨터 쓰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주어는 역시 I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거나 내가 이거나 다 잠시만요. 제가 타이핑 치는 게다안 보인다고 얘기가 나와서 잠시만요. 혹시 제가 타이핑 치는 거 하나도 안 보이죠? 여러분. 다들 타이핑 치는 거안 보이는데도 잘 치고 계신데, 타이핑 치는 게안 보여서 제가 여기 잠깐 좀손좀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한번 이게 이제 잘 보이나요? 예. 이게 안 보인다고. 예. 그래서 이제는 잘 보이네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쓰고 있다. I am watching. I am using the computer. 예, 여기서 제가 써둘게요. I am. 그다음에 use에다가 그쵸? ing 붙이려면 이를 빼야 됩니다. 예, 이를 빼고 using the computer. I'm using the comput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자, 그러면 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그녀와 사귀고 있다. 이거 예전에 한번 했던 문장인데, 그쵸? 이게 see her가 위에 보면 좌측 상단에 보면 그녀와 사귀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진행형으로 썼을 때 그렇습니다. 진행형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I, 그 다음에 am, 그 다음에 seeing her, I'm seeing h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녀와 사귀고 있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I am seeing her. 나는 그녀와 사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렇죠? I am seeing her. 나는 그녀와 사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나는 음악을 듣고 있다. 나는 음악을 듣고 있다. 나는 여전히 영어로 I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비동사 꼭 필요합니다. am 넣으시고, 그 다음에 listen. 이게 동사인데, 여기에 ing 붙여주시면 됩니다. I am listening to, 그 다음에 music. Music. I'm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음악을 듣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isten이라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가 오려면 반드시 to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listen to가 무엇무엇을 듣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 am listening to music. 나는 음악을 듣고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I'm listening to music. 내가 TV를, 음악을 듣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나는 드라마 보고 있어요. 나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I 해주시면 되고요. 비동사는 am으로 모양 바꾸겠죠. I am. 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다는 맨 위에 보면 watch a drama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watch 써주시고, 예. watch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I am watching 해주시고, a drama. I'm watching a drama라고 하시면 됩니다. I'm watching a drama. 저 나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I'm watching a drama. I'm watching a drama. 드라마라는 이 표현은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뭐 드라마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도 있긴 한데, 우리가 드라마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이 단어를 쓰시는 게 처음에 말을 배울 때는 더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표현을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I'm watching a drama. 예. 다들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또 계속 볼게요.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다.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다. 자,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다. I. 그 다음에 비동사는 여전히 am. 그렇죠. 그 다음에 drink에 ing 붙여야겠죠. I am drinking 한 다음에 coffee. I'm drinking coffee. 나는 커피 마시고 있어요라는 표현입니다. 예. I'm drinking coffee. 나는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뭐 대화를 하다가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카페야. 카페에서 뭐 하는데?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예. 우리가 꼭 필요하게 쓰는 표현이죠. 꼭 필요한 표현입니다. I am drinking coffe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다 아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늘 이렇게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이유는, 예, 반복해야지 내 표현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거 아는 건데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입으로 따라 해보시고 예. 그 다음에 들어도 보시고 써보시기도 하면서 본인 걸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소리내어 웃고 있다. 그쵸. 나는 소리내어 웃고 있다. I am 하시고요. 소리내서 웃는 거. LAUGH. Laugh. 이게 소리내어 웃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여기다가 ing 붙이시면 됩니다. I am laughing. 이러면, 예. 소리내어 웃다예요. 소리내어 웃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미소만 짓는 게 있습니다. 소리 내는 거 아니고 미소만 지을 때는 그쵸? 스마일 아시죠? 스마일. 스마일. 여기 이 단어에 ing 붙이시면 되는데 항상 이로 끝나는 단어는 이를 지우고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 미소 짓다입니다. 미소 짓다. 요거 정도만 예,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 내어 웃는 거는 laugh, 미소 짓는 건 smile. 둘다 동사고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려면 지금 화면에 써져 있는 것처럼 I am laughing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I am smil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소 짓는 것과 소리 내어 웃는 거 구분해 주시고요. 또 보겠습니다. 자,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I. 그 다음에 am 하시면 되고요. I am. 그 다음에 draw. 이게 그림을 그리다예요. 여기에 ing 붙이시면 되고요. I'm drawing 까지만 하셔도 예. 상관없습니다. 근데 a picture는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돼요. I'm drawing. I'm drawing a picture. 둘다 가능한데 예, 그냥 뭐 굳이 그림이라는 말을 안 넣으셔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I'm drawing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좀 단어를 학습하는 입장에서 그림이라는 이 단어가 a picture가 될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picture란 단어는 그림 혹은 사진이라는 의미를 둘다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습하시려고 하신다면 그냥 I'm drawing까지만 짧게 예, 조금 연습해 주시는 게전또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말이 짧아야 바로바로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내가 너무 길면 말하기 전에 좀 겁이 나거든요. 긴거다할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말은 좀 짧게 배워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예. 다들 잘하고 계시고, 못 보던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예, 저는 되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계속 갈게요. 나는 주차하고 있다. 여기도 주차하다라는 동사는 park예요, park.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을 만들어 주셔도 되거든요. I am 하신 다음에 parking, I'm parking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돼요. 예, I'm parking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동차 하나 주차하고 있어요. I'm parking a car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여전히 여기도 a car 이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왜냐면 park 이 단어 자체에 자동차를 주차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I'm parking a car 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요. I'm parking 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게 필요하냐면요. 어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유얼 이렇게 붙이면 나는 네 차를 주차시키고 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예, 뭐 어카가 되든지 더카가 되든지 유얼카가 되든지 이렇게 좀될 때가 있어요. 괄호 안에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그냥 주차 중이야 그 말만 전하고 싶을 때 어떤 차인지 뭐 중요하지 않을 때이 대화에서 그럴 때는 그냥 I'm parking
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운전 중이야. 예, 그는 운전 중이야. 그는은 영어로 예, he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는이에요. 그는 이게 he. 비동사가 I일 때는 계속 M이었는데 주어가 he로 바뀌면서 is로 모양을 바꿉니다. He is. 그 다음에 그쵸 drive. 드라이브인데, 그쵸, 2로 끝났으니까, 여기에 ing. 월 금요일이 아니고 월 목요일인데요. 박무스님, 월 목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방송은 월요일과 목요일만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만 하시면 하는 거고요. 월요일은 오늘처럼 들어오셨잖아요. 목요일도 예, 똑같이 8시 45분에 제 채널에 오시면 예, 채널에 오셔야 돼요. 채널에 오시면, 예, 이 들어오는 영상이 뜰 겁니다.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he's driving 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 뒤에, 그쵸, 여기도 a car, he's driving a car.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데, drive란 단어 자체가 운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여전히 a car, 여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He's driving a car 하셔도 되고 그냥 He's driving까지만 말씀하셔도 돼요. 그 사람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운전 중이에요. 이런 말이고요.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그는 통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통화하고 있어요. 예, 통화. 통화하다라는 거를 calling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콜은 전화를 거는 행위고요. 전화가 걸려서 서로 대화하고 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talk on the phone 쓰셔야 돼요. talk는 대화하다. on the phone은 전화기에다 대고 라는 뜻이에요. 전화기에다 대고 대화하는 게 통화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는 이거는 he고요. 비동사는 is. 그 다음에 talk란 단어에 ing 붙이시면 됩니다. he's talking. he's talking. 그는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대고 on the phone 전화기에다 대고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통화하다예요. 그래서 he's talking on the phone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조금 길어서 어렵긴 한데 예, on이라는 전치사만 좀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on 그렇죠? on은 접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기를 이렇게 접촉시키고 여기다가 이제 대화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챙겨가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He's talking on the phone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는 자고 있어요. 그 사람 자고 있어요. 걔 자고 있어요. 그렇죠. 그는 영어로 he 여전히 he 하시면 되고요. 비동사는 여전히 is겠죠. He's 자다는 sleep인데, 그쵸? 여기에 ing 붙이면 되죠? He's sleeping 하시면 됩니다. He is sleeping. 그는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실 거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부분까지를 우리는 영어에서, 영문법에서 기본문이라고 부릅니다. 기본문. 그래서 영어는 항상 기본문에 부사라는 개념을 더해서 얘기를 해요. 부사라는 것은 부가적인 말, 예, 추가적인 내용을 주는 건데 만약에 이 뒤에 제가 부사 하나 붙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In the room. 그쵸? 그는 그러면 방에서 잔다는 표현이 되거든요. In the room이 부사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 그렇죠. He's sleeping in the room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In the room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빼도 되는 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영어는 기본문과 부사로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기본문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문이 확실해야 내가 부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를 붙일 수 있으면 그때부터 제법 근사한 문장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말이 좀더 멋있어져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문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만 좀 설명해 드렸고, 지금
기본문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수업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는 노래하고 있다. 그는 영어로 he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는 is. 노래하다는 sing이에요, sing. 가끔 가다가 노래하다가 song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song은 노래라는 명사고요. 예, sing, 이게 노래하다입니다. 여기다 ing 붙이면 되죠. He's singing.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He's singing. He's singing. 그쵸. He is singing이에요. ing 붙이셔야 됩니다. He's singing. 그는 노래하고 있다. 그쵸. He is singing. 그는 노래하는 중이에요. 아, 그 사람 지금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아, 그 사람 지금 노래방인데 내 옆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 사람 지금, 우리 가족끼리 모였는데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쓸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람 지금 자전거 타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전거를 타다는 ride a bike. 영상 좌측 하단에 항상 힌트가 적혀 있거든요. 힌트 항상 보시고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He. 그렇죠. 비동사는 is일 거고요. 그 다음에 ride죠. ride. 이로 끝났네요. 이로 끝나는 거는 이를 지우고 ing. 그렇죠. He's riding a bike. 그렇죠. He's riding a bike 하시면 되고, 이 bike라는 단어를 먼저 익혀주시는 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크는 자전거를 얘기할 때도 쓸수 있고 오토바이를 얘기할 때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크라는 이 단어 하나만 외워주시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둘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먼저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He is riding a bike. 그렇죠? He is riding a bike. 그는 자전거를 타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녀라는 주어로 또 만들어 볼 거예요. 그녀. 그녀는 영어로 she라고 하죠. She. 여전히 비동사는 모양이 같습니다. is. She is. 그다음에 앉아 있다. 앉다가 sit. 근데 sit이란 단어에는 ing 붙이실 때 t를 한번 더써 주셔야 돼요. He's sitting. 이유는 설명드릴 수 있는데, 설명 듣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예, 저도 이런 뭐 규칙을 이용해서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sit이란 단어에 t가 한번더 붙는다 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꾸 쓰다 보니까 저도 익숙해진 케이스거든요. 물론 지금 이유는 알지만, 예, 저도 이유를 알아서 이걸 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유는 모르셔도 된다는 거예요. 괜히 알면 머리 아픕니다. 그냥 sit이라는 단어는 t 한번더 써준다. 이렇게 딱 한번 이해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she's sitting. 그녀는 앉아 있다. 어디에 앉아 있든지 앉아 있다라는 말씀 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she's sitting. she's sitting 하시면 되고, 읽을 때, 예, is의 s와 시팅 할때 S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만 S를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S를 두번다 발음하기에는 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she is sitting. 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s에 있는 S는 발음을 안 해요. 그냥 she is sitting. 빨리 하면 she sitting. she sitting.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튼 S 하나는 죽이고 발음한다.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그녀는 서 있다. 그렇죠? 내 옆에라는 말은 부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사인데, 부사는 일단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부사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녀는 서 있다. 이것만 만드시면 돼요. 그녀는 이거는 쉬고요. 비동사는 is일 거고요. 서다가 스탠드죠. 예. 스탠드에 ing 붙이시는 겁니다. She's standing. She's standing. 여기서 끝내실 수도 있고요. 뭐내 옆에. 뭐 옆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몇개 있는데 제일 쉬운 게 이겁니다. by. 예.
My 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 그 올드 팝송 중에 Stand by me라는 올드 팝송이 있지 않나요? 저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런 올드 팝송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Stand by me. 예, 내 옆에 서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Stand가 서는 거고 by me, by me가 내 옆에입니다. 그래서 by me가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은 예, 요거 빼시고 she's standing, she's standing. 예, 있죠, 봉봉님. 예. she's standing 이렇게 먼저 입으로 예. 기본문부터 무조건 기본문부터 기본문부터 she's standing, she's standing 해주시고 부사는 또 따로 내 옆에 by me, 내 옆에 by me 따로따로 외워주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예. 붙여서 하지 마시고요. 근데 지금은 붙여 있지만 예, 단어 두개다 익숙치 않으실 때는 예, 기본문은 기본문대로 부사는 부사대로 두개다 익숙해졌을 때 합치는 거 이렇게 공부에 습관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또 계속 가볼게요. 그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She is 그 다음에 공부하다는 study에 ing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She's studying 하시면 돼요. She is studying. 그쵸? She is studying. 김바다님은 Y가 빠졌네요. 예. She is studying.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치시다 보니까, 그쵸? 이게 오타가 날 때가 있어요. 저도 이 키보드로 쳐도 가끔 오타가 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오타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또 계속 갈게요. 그녀는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자, 그녀는 she 하시면 되고요. 비동사는 is이고요. L, I, E잖아요. 이렇게 I, E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die, 죽다라는 뜻을 나타낸 die도 I로 끝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I로 끝나는 거는요, I, E를 다 지우고 거기다 Y를 붙입니다. 그리고 ing 붙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she's lying. 사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lie란 단어가 거짓말하다는 뜻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down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면서 예, 확실하게 누워있다란 느낌을 주는 거예요. She's lying down. She's lying down. 이렇게. 근데 사실 she's lying까지만 해도 누워있다라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거짓말하고 있다인지 누워있다인지 분간이 안갈 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상황이라면 내가 she's lying이라고 얘기를 할때 거짓말한다라고 이해할 만한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down은 빼도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 빼셔도 되고요. 확실하게 해주고 싶으시면 she's lying down까지 붙여주시면 절대 이 말을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down이라는 말을 붙여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녀는 걷고 있다. 그녀는 걷고 있다. 그녀는 she 하시면 되고요. 비동사는 is. 그쵸? She is. 그 다음에 lk. 이 l은 무음이에요. 발음 안 됩니다. working 아니고 walking 하셔야 돼요. She's walking. She's walking 하시면 됩니다. She is walking. 그녀는 걷고 있다. 예. 걷다가 walk. walk. 발음이 중요합니다. L 소리 안 나요. WAK만 발음하시면 되고 walking, walking 하시는 겁니다. She's walking. 그렇죠? 자, 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어가 우리 는으로 바뀌었네요. 우리 는은 위죠, 위. 그리고 주어가 이렇게 복수가 되면 비동사는 ar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단수일 때 비동사는 is가 되고요. 주어가 복수이면 are가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I일 때는 M이 되는 거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수이면 are, 단수이면 is 그렇게 되는 거예요. We, 우리는 여러 명 복수니까 are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Play, 저 여기에다가 ing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We are playing games. 우리는 게임하고 있다. 저 너희 뭐 하고 있니? 우리 게임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할 때 We are playing games. We are playing game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We are playing games. 우리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다는 play games인데 ing 붙이고 비동사 드시면 됩니다. We are playing games.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기고 있어. 뭐 축구 경기를 할 때나, 그렇죠? 스포츠 경기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전쟁을 할 때나, 아무튼 집단이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이긴다. 이기고 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거는요. We are, 그 다음에 We are winning 하시면 됩니다. We are winning. Winning 할때 N을 한번더 붙이던가요? 순간 헷갈리네요. 찾아보겠습니다. 예, 한번더 붙이네요. 예, 제가 잘못 썼습니다. 한번더 붙이는 걸로. 예. We are winning. 그렇죠? N을 한번더 써주시면 됩니다. We are winning.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We are winning. 축구 경기 같은 거볼 때도 누가 이기고 있어? 우리가 이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We are winning 쓸수 있어요. 이제 반대말이네요.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팀이 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고 있어요. We are 그 다음에 lose, lose라고 읽어요. 이 단어는 근데 이로 끝났기 때문에 이를 지우고 ing 붙입니다. We are losing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We are losing. We are losing. 저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자, 단어는 정말 다들 오늘 배우는 말들은 거의 세 단어, 길어야 네 단어로 된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는 쉽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연습이 반복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집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집을 청소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we 비동사는요, are 들어갔고요. 집을 청소하다가 clean the house인데, 그쵸? clean이 동사예요. clean이 청소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ing 붙이는 거예요. We are cleaning. 그 다음에 the house. 저 We are cleaning the house. 우리가 집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We are cleaning the house. We are cleaning the house.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다들 예,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또 가겠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당신들 여기서 뭐예요? 우리 여기서 집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 것 같고요. We 그다음에 비동사는 are 그다음에 짓다 무언가를 건축물을 짓는 거는 build라는 동사를 쓰시면 돼요. build 여기에 ing를 붙이면 building이 됩니다. building 그렇죠? 여러분, 우리 건물을 우리가 빌딩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빌딩이란 단어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쵸? 빌딩. 그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a house. We are building a house. 그쵸? We are building a house. 하시면 되고.
이 어가 나타내는 거는 그냥 하나란 뜻이거든요. 집한채 짓는다는 거고, 그냥 우리의 집, 우리 집, 우리 집을 우리가 직접 짓습니다라고 뭐할 때는 여기 our 이렇게 바꿔도 예, 상관없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짓고 있다 이런 말도 돼요. 우리가 살 집을 우리가 직접 짓고 있습니다. 그런 말할 때는 하나에라는 뜻을 가진 어를 지우고 우리의라는 뜻을 가진 our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커피를 즐기고 있어요. 네.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커피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좀 자주 표현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하신 다음에 그쵸? Enjoy라는 단어에 ing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Enjoying coffee. We are enjoying coffee 하시면 돼요. We are enjoying coffee. 이거는 우리가 커피를 즐기고 있다. 커피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We are enjoying coffee. We are enjoying coffee. 우리가 커피를 즐기고 있다. 그래서 커피를 즐기다는 enjoy coffee가 되는 거고요. enjoy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즐기는 겁니다. 즐겨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축구를 하고 있다. 자, 우리는 we 비동사는요, are, we are. 그 다음에 play. 여기다 ing 붙이시면 되겠죠. playing. 그 다음에 soccer. playing soccer. 하시면 돼요. 공으로 할수 있는, 스포츠는 다 같은 표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playing, tennis. playing golf 뭐그 다음에 또 playing basketball playing baseball 뭐다 쓰셔도 돼요. 예. 이렇게 playing 하고 공으로 하는 이 스포츠 이름 바로 넣으시면 그거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하시는 그 스포츠에 따라서 말은 바꿔 보셔도 되고요. 네. 주의하실 점은 여기 사커라는 요 앞에 어나 더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예,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갈게요.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니네 거기서 뭐하니? 아, 우리 지금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때 쓸수 있는 말이고요. We are 그 다음에 얘기하다. 토크의 ing. We are talking 하시면 되겠죠. We are talking. 그렇죠? We are talking. We are talking. 토크란 단어가 대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e are talking. 우리가 대화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We are talking. We are talking. 그렇죠? 우리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4개가 있는데, 4개 한꺼번에 다 정리하시면, 머리는 좀 시원해지실 수 있는데, 실전에서 잘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 나왔을 때, 이 하나의 느낌을 최대한 느껴주시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다, 대화하고 있다, we are talking. We are talking. 진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대화하고 있어요. 라는 걸 상상하시면서, 이 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We are talking. 그러면 이 말이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머리로 익힌 거와는 좀 다릅니다. 예. 자, 우리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we 하시고요. 비동사 are 넣으시고 운동하고 있다. 운동하다는 exercise인데 여기도 이로 끝났으니까 이를 지워주시고 ing. We are exercising 하시면 돼요. We are exercising.
그리고 운동하다라는 단어를 워크아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뭐 같은 표현이에요. 예. 여기다가 ing를 붙여주시면 돼요. We are working out. 그렇죠? out 전치사는 빠져 있는 거고요. working에다가 ing 붙여주시면 됩니다. 의미는 같아요. We are working out. We are exercisin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workout이라는 이 단어의 조합이 운동하다라는 뜻을 가졌다라는 것도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본인이 가져가실 표현은 둘중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둘다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쉬운 거한 단어짜리 exercising 이것만 챙겨가세요. We are exercising. 우리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시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험 보는 중이에요. 예, 우리 시험 보고 있습니다. We 하시고요. 그 다음에 are. 그 다음에 시험을 보다는 take on exam. take on exam인데 take가 동사이기 때문에 take에 ing 붙여주셔야 되고요. take 이로 끝나니까 이를 지우고 ing. We are taking on exam. We are taking on exam 이라고 썼고요. A test라고 하신 분들도 맞습니다. 네, 편한 거 쓰세요. We are taking an exam. We are taking a test. 둘다 가능한 거예요. We are taking an exam. 자, 우리는 지금 시험 보고 있습니다. EXAM 이거는 exam, exam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밖에라는 말은 일단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항상 괄호 쳐놓은 말은 부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비가 오고 있다 이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날씨를 얘기할 때는 그냥 it 이라는 주어를 그냥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t 얘를 주어로 쓴다 생각해 주시고 주어가 it 단수잖아요. 그래서 비동사가 is가 됩니다. 주어가 단수 it이 됐기 때문에 비동사는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is가 됐고요. 그 다음에 rain이 동사예요. 비 오다는 동사인데 여기에다가 ing 그냥 붙여주시는 겁니다. It is raining. 그래서 이게 비가 오고 있어라는 표현입니다. 비 오고 있어? It is raining. 비 오고 있어? It is raining 하시면 되고 이제 밖에라는 말을 이제 넣어주실 건데 밖은 outside예요. inside, outside 할때 outside 넣어주시면 되고 outside란 말은 뭐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It is raining. It is raining. 그쵸? 비가 오고 있다. 그쵸?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을 때 It is raining 하신 다음에 뭐 지금이라는 표현 넣어주고 싶으면 now 붙여도 되겠죠. It is raining now 하셔도 되고 밖에 비 오고 있어요. It is raining outside 하셔도 되고 편한 거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같은 원리인데 눈이 오다라는 동사도 좀 배워볼게요. 주어는 날씨 얘기하는 거니까 it 써주시면 되고요. 비동사는 주어가 it 단수이기 때문에 is. 눈이 오다는 snow예요. snow. 이게 눈이 오다인데 여기 ing. snowing 하신 다음에 밖에는 그쵸? out. Side. It is snowing outside. 하시면 되겠죠. 밖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It is snowing outside. 그쵸? It is snowing outside. 하시면 돼요. 자, 네. 잘들 따라오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이 50 문장만 연습하고 나시면, 예. 자연스럽게 진행형 만드실 때 비동사 안 빼먹고 넣으실 거예요. 사실 중학교 아이들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뭐 이제 고입 준비반 아이들도 진행형 만들 때 비동사 빼먹고 만드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느낌만 잘 잡아주시면 정말 기본기 탄탄하게 배우시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영어로 it 하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비동사는 is고요. 고업이 올라가던데 고에 ing 붙이면 됩니다. 예. It is going up. 그러면 그거 올라가고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It is going up.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1층에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출발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표현 쓰시면 돼요. It is going up. 그렇죠? It is going up.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을 만드시고 싶으시면 it이라는 지금 보고 계신 그것을 나타내는 얘를 엘리베이터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the elevator is going up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같은 어순으로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거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다. 그쵸? 주어는 it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는 is고요. 움직이다는 move입니다. 여기 ing 붙일 건데 여기도 이로 끝났네요. 이를 지우고 ing. It is moving 하시면 돼요. It is moving. 그거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거 움직이고 있습니다. It is moving 하시면 돼요. It is moving. 그것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곳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뭐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심어놓은 꽃이 죽어가고 있거나 아무튼 무언가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예, 쓸수 있는 말이고요. It is 다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죽다. 근데 제가 I로 끝나는 단어는 I를 Y로 고치고 ing, it is dying 쓰시면 되고요. 신미소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영어도 잘하지만 스펠링도 잘하시네요. 신미소님도 여기서 같이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예, 스펠링은 내가 외우려고 막 외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서 같이 써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더라고요. 예, 저도 스펠링이 되게 약한 편인데, 저도 많이 써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하시면 됩니다. 예. 힘내시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뀌고 있어요. 예. It. 그다음에 is change. change가 바꾸다인데, 이것도 이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지우고 ing. It is changing. It is changing. 그것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이거 바뀌고 있는데? 라고 얘기할 때 It is changing 하시면 돼요. 그게 뭐든 간에 바뀌고 있다. 얘가 모습을 바꾸든지 색깔을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 바뀌고 있으면 It is changing. It is changing 하시면 됩니다. 그가 바뀌고 있어요. 아, 걔 요즘 좀 변하고 있어. He is changing.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문장이 짧아서 그런지 오늘은 평소보다 수업이 굉장히 일찍 끝날 것 같네요. 자, 그것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걔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성장한다, 잘한다. 이게 잘하고 있을 때도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It 그 다음에 비동사는 is고요. 그 다음에 grow가 성장하다거든요. 여기에 ing 붙이시는 겁니다. It is growing. It is growing. 이라고 하면 그것이 성장하고 있다. 자라고 있다. 그래서 뭐 내가 심어놓은 이런 꽃이나 이런 식물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을 때도 이 표현 쓸수 있습니다. It is growing. 그것은 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장하다, grow. 기억해 주시고요. 아, 기억해 주시고요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는데 예, 너무 기억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집중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그러고 잊어버리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나타나면 또 반복해 주시고 그게 한 세네 번, 대여섯 번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자, 그것은 열리고 있다. 뭔가 문이 이렇게 열리든지, 예, 뭔가 이렇게 열릴 때, 닫힌 게 열릴 때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It is 한 다음에 열리다는 open이에요. open이란 단어가 열다란 뜻도 있지만 열리다란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열리다로 쓰인 거겠죠. It is opening. 예, 그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픈이란 단어가 열리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he is opening the door 이렇게 이 말이 쓰였다면 이 오픈이란 단어는 여기선 열다라고 쓰인 거겠죠. 그래서 오픈이란 단어도 열리다 라고 쓰일 때가 있고 열다라고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막 정리해 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 is opening. 그건 열리고 있다. He is opening the door. 그는 문을 열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It is open. 이렇게 쓰게 되면 이 open이란 단어가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로서 쓰인 거고요. 예. 의미는 열려 있다예요. 열려 있다. 예. It is open. 그건 열려 있다. 그래서 open이란 단어가 이게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예. 이렇게 어려워요. 예, 열리다도 있고 열다도 있고 형용사는 또 열려 있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다 배워야 될것 같고 너무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만 생각하시고 얘네는 다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겁니다. 지우시고 오늘 것만 딱 가져가세요. 열리다. It is opening. 그게 열리고 있다. 그렇죠? 그것은 열리고 있다. It is opening.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막 여러 개 배우면 많이 배우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다 지운 거예요. 자, 그것은 닫히고 있다. It.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closing. 그쵸. close. 여기에 이로 끝났으니까 ing. 그쵸. It is closing. It is closing. 그게 닫히고 있다. 열리고 있는 거는 it is opening. 그쵸? it is opening. 그쵸?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쵸? the door is opening. 이렇게 하는 것처럼 it이라는 그것이라는 주어를 써서 it is opening 닫히고 있으면 it is closing. it is closing. 그쵸? 야, 문이 닫히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도 it is clos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표현은 간단하지만 항상 상황을 생각해서 문이 닫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it is closing 해보시면 실제 상황에서 영어가 잘 나오실 거예요. 자, 그것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시고요. 그렇죠? 비동사 is 넣어주시고 work란 단어가 일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가 작동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t is working 하면 그게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 작동이 잘안 돼요. 이거 고장 난것 같아요. 이거 작동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좀더 많이 하는데 그럴 때 it is not working 하시면 돼요. 여기서 not 넣어주시면
예, 여기 not. 예, is 뒤에 not만 붙여주시면 it is not working. 그거 작동이 잘안 돼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it is working은 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비동사 is 뒤에 not만 넣어주시면 돼요. 예, it is not working. It is not working. 이거 작동 안 돼요. 뭐 자동 판매기가 됐던 요즘은 식당에 가면 다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잖아요. 그때도 이게 잘안 되면 거기 점원한테 해외에 계실 때 Hey, it is not work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작동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점원이 와서 잘 대처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딱 해보시면 어깨에 자신감이 엄청 생기실 거예요. 내가 얘기한 말을 이 사람이 알아들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 그러면 또 말이 하고 싶어질 거예요. 아무튼,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It is working과 it is not working. 배워가셨고요. 자, 40번까지는 제가 일단은 주어를 바꿔가면서 I, 뭐, 그 다음에 he, she, we, 그 다음에 it 가지고 좀 만들어 봤고요. 지금부터는 딱 10문장은 비동사가 들어간 진행형으로 문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내말 듣고 있어? 진행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의문문. 예, 제가 말을 실수했네요. 의문문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내말 듣고 있어 이렇게 할 건데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는 다 잊어버리시고 문법 같은 거다 잊어버리시고 상대방한테 너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는 무조건 are you로 질문한다고 보시면 돼요. Are you? Are you? 하고 동사에 ing. 예. Do you가 아니고 are you. 왜냐면 비동사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진행형 만들 때. 여기 비동사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are you? 하고 동사에 ing. 그러니까 are you listening? Are you listening? 듣고 있어? 란 말이에요. Are you listening? 듣고 있니? Are you listening? 듣고 있니? 이건데 내 말이라는 말이 붙은 거죠. 그래서 Are you listening to me? 하시면 내말 듣고 있어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To me까지 넣으면 난 조금 이게 순서가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Are you listening?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Are you listening? 듣고 있어? 이렇게 상대방한테 뭔가 하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는 무조건 are you 하고 동사에 ing. Are you 동사에 ing는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그다음에 동사에 ing.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너 일하고 있어? 너 일하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방이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are you 하신 다음에 work라는 단어에 ing 붙이는 거죠. Are you working? 너 일하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 Are you working? 하시는 거예요. Do you가 아닙니다. Are you예요. Are you? 하고 동사에 ing. 진행형은 비동사와 동사에 ing가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동사에 ing 여기 있고 비동사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re you가 되는 거예요. Are you working? 너 일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Are you working? 너 일하고 있니? 정리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너 운전 중이야? 이렇게 전화해서 야, 너 운전 중이니?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누구랑 통화할 때. 너 운전 중이야, 혹시? 이렇게 물어볼 때. 왜냐면 운전 중에는 전화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예, 위험하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인 걸로 판명이 되면 전화 끊으려고. 자, are you 하신 다음에 driving까지만 하시면 돼요. 사실 진짜. Are you driving? 예. 정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억하는 빼셔도 돼요. Are you driving? Are you driving? 이게 운전 중이야라는 말이고요. 야, 너내차 몰고 있냐? 너 지금 내차 몰고 나갔어? 그럴 때만 Are you driving my car? 이렇게 얘기하는 너내차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이렇게 얘기할 때만 Are you driving my car?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도 운전 중이야라고 할 때는 억하는 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Are you driving? 그냥 여기까지만 질문하시면 돼요. Are you driving? 너 운전하고 있니? 근데 너내차 몰고 있는 거야? 너 네가 내차 운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Are you driving my car? 이렇게 어떤 그 차가 중요할 때는 그때는 차를 넣어주시는 거고, 어떤 차인지 차가 중요치 않을 때는 Are you driving? 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너뭐 먹고 있니? 이렇게 통화하는데 뭔가 발음이 또렷하지 않고 뭔가 웅얼웅얼대면서 뭔가 먹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야, 너뭐 먹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쵸, 네가 지금 하고 있냐라고 묻는 거니까 Are you? 하시고요. 그쵸, 여기다가 Are you eating something? 그쵸, Are you eating something? 너뭐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수업 시간에 누구야? 너뭐뭐 지금 뭐 먹니? 이렇게 물어볼 때, 예. Are you eating something? Are you eating something? 그쵸. Eat something. 무언가를 먹다. Are you eating? 까지만 하셔도 돼요. 예, 최정희 님도,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너뭐 먹고 있냐라고 할때 something 굳이 안 넣으셔도 되기도 합니다. Are you eating? 너뭐 먹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조금 길어서 조금 힘드신 분들은 Are you eating? 까지만 하셔도 돼요. 뭐 먹고 있니? 이런 의미를 주는 말이에요. 자, 또 가보겠습니다. 너 울고 있니? 너 울어? 너 우니? 보통 이제 우리는 울고 있니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야, 너 우니? 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때도 지금 울고 있냐라는 의미를 담고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로 이렇게 물어봐 주셔야 돼요. Are you crying? 이렇게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Are you crying? 우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Are you crying? 그쵸? 너 울고 있니?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예, 이거 쓰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발음대로, 예, 아까도 보니까 어떤 분들이 쓰시던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게 R잖아요. R. Are you crying? 이렇게 젊은 애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냥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쓰지? 라고 생각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예. Are you?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Are you?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예. 자, 너 컴퓨터 쓰고 있니? 너 컴퓨터 하고 있니? 그렇죠. 너 컴퓨터 지금 쓰고 있니? 이렇게 할 때, 또 Are you? 그렇죠. Are you? 하고 use라는 단어에 ing 붙일 건데 이로 끝났네요. Are you using the computer? Are you using the computer? 그렇죠. 너 컴퓨터 쓰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Are you using the computer? Are you using the computer? 뭐 발음은 computer 하셔도 되고 computer 하셔도 되고, 근데 computer 할때 혀가 뒤로 말리면 안 됩니다. 컴퓨터, 털, 혀의 위치는 같은데 약간 힘만 빼는 거예요. computer, computer 이렇게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예, 혀를 안으로 R 발음으로 하는 거는 옳은 발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 어려우시면 그냥 컴퓨터 하시는 게 훨씬 더 원어민들이 알아듣기에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10시 전에 끝날 것 같네요. 야, 너뭐 찾고 있니? 그렇죠. 뭐 찾고 있니? 이렇게 네가 지금 그게 뭔를 찾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지금 네가 찾고 있는 행동 중이야? 그렇게 물어볼 때, 그렇죠. Are you? 찾다는 look for잖아요. 근데 look이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다 ing 붙여주시고요. Are you looking for? 그 다음에 무언가 something. 그렇죠.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그렇죠. 너뭐 찾고 있니? 라고 물을 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예, 그렇게 쓸수 있어요.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무언가를 찾고 있니? 그래서 위의 말은 네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말할 때도 있잖아요. 네가 뭔가 찾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네가 그 찾는 게 뭐야?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거냐? 무엇을 찾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Are you looking for? 라는 말 앞에 what을 넣어주면 돼요. 아이고. 의문사 what을 넣어주시면 What are you looking for? 하면서 뭘 찾는 거냐, 네가 지금 찾는 게 뭐야? 이렇게 할때할수 있어요. 그래서 Are you looking for? Are you looking for? 뭐 찾고 있니? 라는 이 핵심 기본 문을 만드는 여기가 완벽하게 딱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영어가 약간 커나가는 건 쉬워집니다. 앞에 what만 붙이면 되니까. So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그렇죠. 뭐 찾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써지는 말이에요. 근데 이두 말이 한국어로 바꿨을 때는 똑같아집니다. 뭘 찾고 있는 거야? 뭘 찾고 있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위의 말로도 이해할 수 있고 아랫 말로도 이해할 수 있죠. 무언가 찾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뭘 찾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8, 9, 10세개 남았습니다. 또 가볼게요. 너 점심 먹고 있니? 그렇죠. 점심 먹고 있니? 지금 먹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Are you?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다는 have lunch잖아요. 그렇죠. have도 이로 끝나니까 이를 지우고 Are you having lunch? 그렇죠. Are you having lunch? 하셔도 되고 아니면 eat란 동사 아시는 분들도 있죠. Are you eating lunch? 예. Are you eating lunch? 예. 위에 거 아래 거다 쓰셔도 되는데 사실 제 느낌상으로는 뭐제 느낌이 틀린 거일 수도 있지만 having을 좀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have를 좀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원어민이. 그래서, Are you having lunch? 이 말을 조금 더 무게를 둬서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re you having lunch? Are you eating lunch? 그쵸?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온 김에 아침 식사, First, 그 다음에 점심 식사, lunch, 저녁 식사, dinner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셨던 분들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이게 안다고 다내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좀 집중해서 예, 맞아. 아침은 breakfast였고 점심은 lunch였고 저녁은 dinner였어.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훨씬 더 예. 영어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발음하실 때 breakfast 아니고 breakfast라는 거 breakfast 요 발음만 좀 신경 써 주세요. 자, 49번. 신발 신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건데 상태를 묻는 거예요, 상태를. 그래서 너 지금 맨발로 있니? 신발 신은 상태로 있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맨발로 있는 거 아니지? 신발 신고 있는 상태지? 그걸 묻는 거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where예요. Are you? 한 다음에 where 이 단어 뒤에 ing를 붙이면 되고요. Are you wearing shoes? 네. Are you wearing shoes? 너 지금 신발 신고 있는 상태야? 이렇게. 맨발로 있는 거 아니지? 신발 신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물어볼 때, Are you wearing shoes? 너 지금 신발은 신고 있는 거니?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Are you wearing shoes?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표현인데, 너 지금 신발 신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한쪽 발에 신발 넣고, 또 다른 쪽 한쪽 발에 또 신발 넣고, 이렇게 신발 신는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냐고 물을 때는, put on이란 동사를 쓰셔야 돼요. put on. 이게 신발 신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미 신겨져 있는 상태는 wear.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신는 동작을 할 때는 put on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are you put 여기 ing 붙일 건데, put은 t를 한번 더 붙이게 돼 있습니다. 예. Are you putting on shoes? Are you putting on shoes?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신발 신는 동작을 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신발 신고 있니? 거기 쪼그려 앉아갖고 지금 신발 신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예,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Are you putting on shoes?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참여해 주셔서 저도 정말 재밌게 수업을 잘 했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진행형이 들어간 문장 50개 봤고요. 요즘 본지영어가 제가 약간 방향을 좀더 많은 초보분들이 같이 함께 할수 있도록 약간 쉽게 바꿨어요. 그래서 기존에 좀 하시던 분들이 좀 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쉽다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워도 잘안 나와요. 그래서 쉬운 거라도 자꾸 반복해서 내 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하실 수 있으면 복습 한 번씩 해보시고요. 목요일 날도 이제 또 다른 좋은 또 연습할 수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또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배워볼 지시 대명사는 이것이라는 지시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것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말하는 사람한테 가까운 거. 예, 그게 이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이것 이렇게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한테 가까운 게 이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내 자동차다. This. 그쵸. is. 그 다음에 my car. This is my ca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This is 하고 명사 넣으시면 되는데, 그쵸? 나의 자동차니까 my car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This is my car. 그쵸? 이것은 내 자동차이다. 라는 문장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 두 번째 또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내 가방이야. 그쵸? 이번에는 자동차가 아니고 가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아요. 네, 구조는 똑같고 내 자동차에서 내 가방으로만 바뀐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this is 하신 다음에 my bag 하시면 되죠. This is my bag 하시면 이것은 나의 가방이다 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는 예, this에 대한 문장을 좀 배워볼 거예요. This is my bag. 이거 내 가방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비행기 타시고 나서 공항에서 가방 찾을 때, 이거 내 가방이다 라고 할 때도, this is my bag.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 자체는 쉽지만, 실전에서 내가 쓰기 위해서는, 예, 여러 번 입으로 말해보고, 상황도 좀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또 볼게요. 여기가 내 방이야. 그렇죠? 여기가 내 방이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here라는 단어를 주어로 쓰시는데 이거 얘기할 때도 this를 주어로 씁니다. 예. This is my room.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리키면서. This is my room. 여기가 내 방이야. This is my room.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시면 here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here is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의미가 전달은 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말과 좀 혼동될 수 있어요. Here is 하고 뭔 단어를 읽게 되면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줄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Here is your ticket 이런 식으로 여기 당신 티켓 있어요 이렇게 줄때 쓰는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Here라는 단어를 주어로 쓰지 않고 This라는 단어를 주어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This is my room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This is my house 하시면 될 거예요. This is my house. 여기가 우리 집이다. 그렇죠? This is my house.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누군가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을 때집 앞까지 같이 와서 다 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This is my house 하시면 돼요. 그래서 This is my house라는 문장은 아시는데, 예, 실제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랑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말이 바로 튀어나오지 않거든요. 그거는 내가 시뮬레이션을 안 해봐서 그런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상하시면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This is my house 하시면 돼요. 또 가겠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안내해주면서 화장실을 찾는 사람한테 예, 여기가 화장실이에요라고 얘기할 때도 똑같이 this is 쓸수 있습니다. This is 그 다음에 the rest room. This is the restroom 하셔도 되고 뭐 가정용 화장실이라면 예, bathroom 가능하겠죠. 그래서 공중화장실이라면 the restroom 하시는 게 좋고요. 가정용 화장실이라면 집에 있는 화장실이라면 bathroom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this is the restroom 하시거나 아니면 this is the bathroom 하시거나 예. 그래서 화장실을 안내해 줄 때, 화장실까지 데리고 가서 여기가 화장실이에요라고 얘기할 때이 문장 쓰시면 됩니다. This is the restroom 혹은 This is the bathroom.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도 this is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소개할 때뭐 아빠를 소개한다 그래서 he is my father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this is 쓴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도 This is my father 아버지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dad라고 하셔도 됩니다. This is my father. 이건 약간 아버지라는 느낌이고요. My dad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아빠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father, dad 둘다 알아두시면 예 영어 하실 때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This is my father. 소개하면서 혹은 This is my dad. 그렇죠? 우리 아버지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또 계속 가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남편을 소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이에요. 여기서도 This is까지 가고요. 한국어에서 우리라고 해서 영어로 our 하시면 큰일 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My husband. 그쵸? 혹은 아내를 소개할 때는 wife 하시면 되죠. So, this is my wife. 아, 우리 아내예요. 이렇게 소개하거나 아니면 this is my husband. 우리 남편을 소개하거나. 예, 그래서 소개하는 상황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기억하세요. This is 하고 말하는 겁니다. This is my husband. This is my wife. 쓰시면 됩니다. 또 계속 가볼게요. 얘는 내 친구예요. 얘는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말도 결과적으로는 this is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여기선 성별이 상관없겠네요. 그쵸? This is 하신 다음에 그냥 my friend 하시면 돼요. 예. 성별이 필요 없었습니다. This is my friend. 얘가 내 친구 탐이에요. 그럼 this is my friend Tom 이런 식으로 예. 이름을 넣어주셔도 돼요. This is my friend 하고 이름 넣어주셔도 됩니다. 얘가 내 친구 탐이에요. This is my friend To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 소개할 때 this is 하고 그쵸? 누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This is my friend David. 뭐 this is my friend 뭐 Tim. This is my friend 뭐 Joe 이런 식으로 예, 써주시면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예,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죠. 예, 얘가 제 아들내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때도 여전히, 예, 한국어는 막 지금 막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영어가 쉽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영어는 정해진 게몇개 없어요. This is, 그쵸, my son 하시면 되죠. This is my son. 그쵸. 얘가 제 아들이에요. 예. 딸일 경우에, 예, DAUGHTER 쓰시면 되고요. This is my daughter. This is my daught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This is my daughter. This is my son.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시면서 타이핑 하시면서 꼭 입을 같이 움직여 보세요. This is my son. This is my daughter.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뭐 This is my 이런 식으로 내 주변 사람들 소개하는 연습을 좀 해봤고요. 오늘 이 강의만 여기만 좀 들으셨어도 미국에 가서나 예, 한국에서 원어민을 만났을 때 예, 누군가를 소개하는 말은 적어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꼭할수 있어야 돼요. This is my 하시고 얘기하면 되고요. 부모님을 소개할 때 부모님 두 분을 다 소개할 때는 조금 달라요. 여러 명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두 분이잖아요.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소개했던 거고 두 사람 이상 소개할 때는 this가 아니고 these로 바뀌어야 돼요. these 그다음에 비동사도 is가 아니고 복수니까 are. 그렇죠? These are my parents 하시면 됩니다. 네. These are my parents. 아, 이분들이 제 부모님이세요. 이렇게 두분 이상 네, 소개할 때는 These are 하시는 거예요. These are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면, 뭐 These are my 뭐 friends 이런 식으로 These are my friends. 얘네들이 제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좀 여러 명을 소개할 때는 These are, 한명 소개할 때는 This is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집을 소개할 때도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가 내 방이야, 여기가 화장실이야, 이렇게 할 때도 this is. 그쵸? 그 다음에 물건 할 때도 this is. 그리고 this는 가까운 걸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까지 해서 10번까지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10번까지 정리되셨고요.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하는 거 배워볼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문문 만드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의문문 만드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꼭 기본문을 만들고 기본문을 변형해서 의문문을 만들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문을 내가 말하려면 기본문을 먼저 떠올리고 그거를 다시 의문문으로 바꿔야 되는 이 과정을 계속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의문문하면 그냥 으레 어렵고 골치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의문문은 그렇게 바꾸는 과정 거치지 말고 제가 여기 달아놓은 것처럼 그냥 의문문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 패턴에 계속 연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도 이게 네 자동차야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뭐야라고 할 때는 is this라고 하고 명사 넣으시면 돼요. 너의 자동차니까 your car 하시면 되죠. 그렇죠? Is this your car? 이게 네 차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쵸? Is this your car? 야, 너차 샀어? 이거 네 차야? 야, 이게 네가 새로 산 차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혹은 이제 내가 주차를 해놨는데
어떤 차가 내 차를 못 나가게 좀 맨없이 주차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찾고 있었는데 그 차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선생님 차예요? 이거 당신 차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이말쓸수 있습니다. Is this your car?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는 좀 감정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서 말을 하겠지만 아무튼 이거 당신 차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본인이 좀 만들어 보세요. 저도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기도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아, 이 문장은 언제 쓰면 되겠다. 이런 걸좀 생각해 보시면 그냥 공부 수준이 아니라 영어가 삶으로 좀 다가올 거예요. 삶으로 다가와야 입이 열리니까 예,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아무튼 Is this your car? 이게 당신 차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네 책이야? 이거 네 책이야? 그렇죠. 테이블 위에 책 하나 놓여 있던데 이거 네 책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도 Is this? 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볼 때는 Is this your book? 하시면 되죠. Is this your book? 그렇죠. 이거 당신 책이에요? Is this your book?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실망 참여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Is this? 하고 명사는 뭐라 그러지? 이 패턴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Is this?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패턴이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Is this your book? Is this your book? 상상하시면서 그거를 연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 문장 구조는 너무나 심플해서 제가 딱히 뭐더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쵸? 자,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거 네 핸드폰인가? 그렇죠. 이거 네 핸드폰이야? 이것도 영어로 같은 말이 되고 이거 네 핸드폰이던가? 이것도 영어로 같은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is this 하시면 되고요. is this 그다음에 아, 내 거네요. 그렇죠. is this my phone 하시면 되죠. 핸드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내 건가? 이렇게 물어볼 때 예. is this my phone? 이거 내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떤 게내 거지? 이렇게. Is this my phone? 이거 내 핸드폰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쵸? Is this my phone? 이거 제 핸드폰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모두 다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또 계속 꾸준히 가보겠습니다. 이거 설탕인가요? 설탕이랑 소금이랑 헷갈려요. 색깔이 같아서. 그래서 저도 가끔 와이프한테 일 도와주다가 이거 설탕인가? 이렇게 묻거든요. 예, 그때도 쓸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 설탕인가요? 이거 소금인가요? 이렇게 조금 뭔가 물어볼 때 그때도 이 패턴 쓰시면 돼요. Is this? 하고 설탕은 슈가죠, 슈가. Is this sugar? 하시면 돼요. Is this sugar? Is this sugar? 하시면 돼요. 뭐 소금 물어보실 거면 소금은 salt. Is this salt? Is this salt? Is this sugar?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Sugar. GAR이에요. GAR. SUGAR. Is this sugar?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이거 설탕인가? 이거 소금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 쓰시면 돼요. Is this? 하시고 저 명사 넣으시면 되죠. 자, 또 계속 가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 아, 예, 미국이라고 할 거예요. 영어 쓰는 나라는 많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우는 게 미국 영어다 보니까 예, 미국이라고 할게요.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살때 이게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헷갈릴 때 예, 거의 헷갈릴 일 없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거 소고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면 Is this? 하신 다음에 소고기란 말 beef 넣으시면 돼요. Is this beef? 하시면 되겠죠. 예, beef. 이게 소고기예요, 소고기. Is this meat? meat라고 쓰실 거면 meat라고 쓰시면 되고요. 예, is this beef? 소고기입니다. Is this beef? 이거 소고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혹은 뭐
식당에 가셔서 뭐 음식 주문하실 때뭐 메뉴판에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림에 이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보고는 이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닭고기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닭고기는 알겠지만. 예, 붉은 고기 종류는 구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림 딱 가리키면서 Is this beef?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소고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메뉴판에서.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쓰이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쉬운 말이 우리가 잘안 나와서 영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쉬운 표현들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머리에서 쉬운 게 아니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인가요? 예, 이렇게. 그, 화장실을 알려준 대로 찾아왔는데, 그 앞에서, 아, 여기 화장실이 맞나? 이게 좀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도, 예, 여기라는 표현이 있지만, 예, is this? 라고 물으시면 됩니다. Is this? Is this the restroom? 네. 혹은, is this the bathroom? 그쵸. 화장실은, 두개다 알아가세요. 공중 화장실은 restroom. 가정용 화장실은 bathroom. 그쵸? 그래서 is this the restroom? 여기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 this the bathroom?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화장실이 어디야? 여기 화장실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남의 집에 방문해서 그때는 is this the bathroom?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Is this the bathroom? Is this the bathroom? 예. 제가 계속 발음해드리는 것도 여러분 귀에 익숙하게, 해드리려고 계속 발음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예, 입으로, 혀에 익숙하게. 그래서 영어는 귀와 입, 혀로 하는 겁니다. 귀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자, 또 가겠습니다. 여기가 네 방이야?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이렇게 보다가 아, 야, 여기가 네 방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도 예, is this? 그쵸? Is this your room? 그쵸? 여기가 네 방이야? Is this your room? Is this your room? 여기 네 방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쵸? 여기가 네 방이야? Is this your room?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Is this your room? 그쵸? 당신의 방. Is this your room? 여기가 당신 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뭐, 회사에서도, 예, 뭐, 사무실 같은 것도, 뭐, is this your office?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room 쓰셔도 됩니다. Is this your room? 이렇게 쓰셔도 돼요. office란 단어 대신 room 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또 계속 가볼게요. 그쵸? 이분 어머니세요? 이렇게. 먼저 소개하지 않아도, 그쵸,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분, 당신 어머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도, is this? 하시면 돼요. 그쵸. Is this your mother? 그쵸. Is this your mother? 혹은 is this your mom? 하시면 되겠죠. Mother 혹은 mom. 그쵸. So, is this your mom? 아, 이분이 어머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is this your mom?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니? 엄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 Is this your mom? Is this your mother? 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요. 영어 오늘 이 표현 배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겁먹을 거 없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영어가 어려웠던 거는, 학교에서 좀 어렵게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으로 배우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석하셔서 같이 연습하시다 보면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분이 남편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s this your husband? 혹은 is this your wife? 그렇죠? 아, 이분이 아내셔? 아, 이분이 아내셔? 이분이 남편이셔? 이렇게 물어볼 때 Is this your husband? Is this your wife? 그렇죠? Is this your husband? Is your wife?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예, 보통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보통 이렇게 물으면서 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겠죠. 정말 간단해요. This is랑 지금 is this랑
This is랑 is this 이두개한두 개만 가지고 지금 20 문장을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시기는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Is this your wife? Is this your husband?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이 아이가 딸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가 당신 딸이에요 라고 할 때 Is this your daughter? daughter 혹은 Is this your son?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Is this your son? Is this your son? 그렇죠. 그 다음에 Is this your daughter? Is this your daughter? 그렇죠. daughter daughter 원래는 daughter daughter 이게 맞는 발음이고요. 미국 영어에서는 ter 할 때 이 T 발음을 좀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Is this your daughter?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Is this your daughter? 그러니까 ter 여기서 힘을 살짝 빼면서 daughter, daught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혀가 말리지 않고 Is this your daughter? 혹은 Is this your so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that 이라는 이 지시대명사에서 배울 건데 지시대명사는 이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that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말하는 사람한테서도 멀고 듣는 사람한테서도 먼 게 that이에요. 그냥 저것 이라고만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말을 하고 제가 만약에 제 친구한테 얘기할 때 야 저 차 좀 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차는 저한테서도 멀고 제 친구한테서도 먼 거예요. 그게 that입니다. 느낌 가져가시고요. 예. That is my car. 그렇죠. 저거 내 차예요 라고 할 때 That is my car 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말하는 사람한테 가까웠던 게 this고요. 말하는 사람한테서도 멀고 듣는 사람한테서도 먼 거 그게 that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세요. That is my ca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저기 은행이에요. 예, 저기 저 건물 저 파란색 건물 보이죠? 예, 그거 은행이에요. 이렇게 좀 글을 이렇게 길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때도 이 패턴 쓰시는 거예요. That 저거 그렇죠? 듣는 사람도 내 옆에 있는 거죠. That is that is a bank. That is a bank. 어를 쓰셔도 되고 뭐 덜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의미 차이는 뭐냐면 어는 그냥 은행이에요. 저기 보이죠? 저거 은행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 사람이 은행을 찾고 있다면 약간 더가 좋습니다. 여기 저게 그 은행이야. 약간 더는 그라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that is a bank라고 하셔도 되고 that is The bank 라고 하셔도 돼요. 네, 크게 상관없습니다. 조금 약간의 의미의 뉘앙스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저기는 은행이에요. 멀리 가리키면서 That is a bank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멀리 있는 거 저거 벤치야. 저기 가서 앉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죠. 저거 벤치야. That is a bench. 그쵸? That is a bench 라고 하시면 되겠죠. bench. bench라는 거는 그쵸? 여러 명 앉을 수 있는 긴 의자를 bench라고 해요. So that is a bench 라고 하시면 그쵸? 저게 bench다 라고 얘기하는 게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that is the bench 뭐 더 넣으셔도 되고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that is the bench. that is a bench.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자, 예. 그래서 만드시면서도 계속 대세의 의미는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아,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아, 둘 다 멀 때는 that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장 만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거 호랑이에요. 예. 뭐, 동물원에서, 뭐, 사파리 탔을 때, 야, 저기, 조그만 거 보이지? 저거 호랑이야. 라고요. 뭐, 이렇게, 아이에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게요. That is a tiger. 그쵸.
호랑이는 타이거죠. That is a tiger. 저기 보이는 저거 호랑이다 라고 얘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That 저거는 is a tiger. That is a tiger. 저것은 호랑이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약국. 우리가 해외에 가서 아프면 약국을 가야 돼요. 그때 이제 약국이 어디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원어민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기 보이죠? 저기가 약국이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럴 때 That is a pharmacy. That is a pharmacy. 저기 멀리 있는 거 가리키면서 저게 약국이에요. That is a pharmacy 하시면 돼요. 약국은 pharmac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데 발음 저거 한글로 좀 적어드리면 pharmacy, pharmacy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pharmacy. 근데 제가 한국말로는 빠라고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 빠라는 소리는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빠. 근데 이 말을 입술을 붙이지 않고 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약간 pharmacy, pharmacy 이런 느낌으로 되거든요. 딱그 발음 하시면 돼요. That is a pharmacy. That is a pharmacy.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닉스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요 ph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건 F 소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PH가 붙어 있으면 그건 F 소리를 낸다.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또 계속 가겠습니다. 저 사람은 사육사예요. 저 사람은 사육사예요. 사육사가 뭔지 모르죠? 사육사 간단합니다. 예. That is a 동물원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키는 사람 zookeeper라고 해요. That is a zookeeper. 이게 사육사입니다. 예. zoo. 이게 이제 동물원이거든요. zoo. 근데 이거 발음하실 때 한국어에서 지읒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쌍시옷 소리 가깝습니다. 차라리 수 이렇게 수 발음을 하시다가 약간 힘을 주시면 수 거기서 zoo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 발음이에요. zookeeper 하시면 됩니다. zookeeper 아니고 zookeepe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사실 발음은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사육사가 zookeeper라는 거. 그래서 사육사는 동물원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느낌이 빨리 오실 거예요. 자. 저 사람이 제 상사예요. 회사에서 저 사람이 예, 제 상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을 부를 때 저기 멀리 있는 사람 가리키면서 That is my boss라고 하시면 돼요. boss라는 말이 상사예요. That is my boss.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제 상사예요. That is my bos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쵸? boss. 보스가 사장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보스는 사장이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을 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은 오너죠. 오너. 예. 오너. 예. 오너가 사장입니다. 자, 또 계속 가볼게요. 저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저기 보이는 저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예. That is my husband. That is my husband. That. 저기 멀리 있는 저 사람이 is my husband. 내 남편이에요. 혹은 내 아내예요. wife. husband, wife. 같이 갈게요. That is my husband. 혹은 that is my wife. 그쵸. 저 사람이 나의 남편입니다. 저 사람이 내 아내예요. 이렇게 소개할 때. 그래서 이거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가깝게 있는 거고, 예, 남편이나 와이프는 저기 멀리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 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저 사람이 경찰관이에요. 저기 보이는 저 사람은 경찰관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이 경찰관이에요라고 하는 말도 되고, 저 사람은 경찰관이에요 하는 것도 다 같은 영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오히려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이렇게 뉘앙스가 바뀌는 거지, 영어는 표현 하나예요. That is a 뭐 제일 간단한 건 캅이죠, 캅. 예, 로보캅 아시죠? 로보캅. 그게 경찰이잖아요. That is a cop.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That is a police. 뭐 officer. 그렇죠? 잠깐만. 어떻게 쓰더라? 예, 이렇게 쓰는 거 맞죠? Officer. 순간 까먹었네. 예. That is a police officer. That is a police officer. 이렇게 하셔도 되고, That is a cop 이라고 하셔도 돼요. Cop. 예, 그래서 예전에 로보캅이라는 그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cop 이라는 이 단어는 쉽게 이해하실 거고, 그 다음에 police officer 혹은 policeman도 가능합니다. policeman도 가능한데, 이거 그냥 좀 설명을 해드리면, police 이게 붙여 쓰던가요? man, policeman. 이 man이 남자잖아요. 그쵸? 영어 단어에서 man이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성차별적 단어다. 왜 경찰은 남자만의 전유물이 아닌데, 여자들도 경찰 할수 있는데 왜 man이라고만 하냐? 그래서 이 표현이 policeman이란 표현이 없어지고 요즘은 police officer라고 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거는 성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police officer. 그래서 예전에 영어 공부하셨던 분들은 옛날엔 policeman이라 그랬는데 왜 요즘은 officer라고 하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그렇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도움 될것 같고요. 자, 저분들은 제 부모님입니다. 여기도 this랑 마찬가지로 복수형을 써줘야 되는데, this의 복수형은 these였고, 지금처럼 that의 복수형은 those입니다. 예, those, those. 이게 that의 복수형이에요. Those are my parents. 그쵸? Those are my parents. 이런 식으로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제 부모님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됩니다. 자,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똑같은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거를 가리키면서 저거가 뭐야, 저게 뭐니? 이런 식으로 묻는 건데, 가까이 있으면 is this였지만 멀리 있으면 is that 이라고 하면 됩니다. is that. 그쵸, is that. 그쵸, 저기 멀리 있는 거 가리키면서, 야, 저거 네 가방이야? 빨리 치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is that your bag?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s that your bag? 그쵸, is that your bag? 그래서 표현을,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이 수업 같이 들으시면서, 표현을 좀 써보고 익숙하게 만드시는 데 초점을 두시면 될것 같고, 아, 이런 표현 만드는 게좀 쉬우신 분들은 표현을 반복해서 본인 걸로 만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둘다두분다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계속 갈게요. 저거 네 커피야? 저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를 딱 가리키면서, 야, 저거 네 커피니? 이렇게 얘기할 때, 그쵸? 그럴 때도 is that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커피니까 your coffee 하시면 되죠. 네 커피, your coffee.
의문문입니다. Is that your coffee? 저 멀리 있는 저거. 꼭 멀리 있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만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냥 저거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거리에만 있으면, 야 저거 네 커피야? 라고 할 때 Is that your coffee? Is that your coffe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읽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 때 그걸 유심히 들으셨다가 같이 좀 그 그루브라 그러죠. 이 높낮이를 좀 따라하시면 영어로 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Is that your coffee? Is that your coffee? Is that your coffee?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원어민들은 Is that? 여기 굉장히 빨리 합니다. Is that? 하신 다음에 Your coffee? Is that your coffee? 이런 식으로 발음되니까 박자 맞추시면 돼요. Is that your coffee? 이런 식으로 박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저거 네 고향이야? 너무 귀엽다. 저거 네 고향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쵸? Is that your cat? 하시면 되죠.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많잖아요. 그쵸? Is that your cat? 아, 저거 네 고향이야? 진짜 귀엽다. 이렇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저쪽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럴 때 Is that your ca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뭐 혹시나 원어민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너무 귀엽다면 예, 가리키면서 Is that your dog? 혹은 Is that your ca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 독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Dog. 예, 독은 개죠. Is that your dog? 혹은 Is that your ca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계속 볼게요. 이거 네 전화기야? 핸드폰을 하나 주었는데 이거 아니네요. 저거 저 멀리 저기 놓여져 있는 저기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저거 네 전화기니? 네 핸드폰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저 핸드폰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Is that your phone? 하시면 됩니다. Is that your phone? 그렇죠. Is that your phone? 핸드폰을 굳이 뭐 셀폰 뭐 모바일 폰 혹은 뭐 스마트폰 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폰 이거 하나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리킬 때 Is that your phon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공중전화. 공중전화라는 단어도 좀 배워볼 겸 해서 만들었고요. 저기 있는 거 저거 공중전화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 Is that a 얻으시고요. Payphone. 네. Payphone이라고 하시면 돼요. Payphone. Payphone이라는 거는 pay가 지불하다잖아요. 그래서 지불 돈을 내는 전화기. Payphone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public phone이라고 해도 돼요. Public phone. Public은 공공의, 뭐 공중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퍼블릭 폰 쓰셔도 되는데 제가 페이폰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 그냥 요거 알아가세요. 요게 좀 쉽잖아요. 돈 내는 전화기 페이폰 하시면 되고 저도 이 단어를 많이 써보지 않아서 이게 붙은 건지 떨어진 건지 좀 보겠습니다. 예, 그냥 붙여서 쓰셔도 되고 뭐 떨어뜨려 쓰셔도 되네요. 이거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 떨어뜨려도 되고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is that a payphone? Is that a payphone? 그쵸. 저거 공중전화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쵸. 저기 멀리 있는 건물 가리키면서 야 저기가 네 사무실이야? 야 너 출세했다. 이렇게 물어볼 때 Is that your 사무실은 office죠? 네. Is that your office? 그쵸. Is that your office? 읽으실 때 Is that 여기를 같이 딱 끊어주는 거예요. Is that? Is that? 이렇게 끊어줍니다. Is that? 하시고 Your office? Is that your office? Is that your office?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Your가 거의 안 들리죠. 약간 Is that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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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박자를 알고 있다면 원어민이 이렇게 빨리 해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Is that your office? Is that your office?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 말이 익숙하다면, 그렇죠? 이 박자로 내가 읽는 게 같이 연습이 돼 있다면
정말 그냥 Is that your office? 이렇게 들려요. 들을 때도. 그러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Is that your offic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저기가 그 식당이야? 저기가 그 TV에 나온 그 유명한 그 식당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Is that the restaurant? 그쵸. Is that the restaurant? TAURANT. 그쵸. Is that the restaurant? 그쵸. Is that the restaurant? 그쵸. 그 식당. 그쵸. 그 식당. 특정한. 그쵸. 그냥 저게 식당이야? 그냥, 저기 식당인가요? 그냥 식당이라고 하려면 어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쵸. Is that a restaurant? 어가 들어가면 그냥 식당이냐고 묻는 거예요. 식당. 근데 특정한 식당. 그 식당이라고 하시려면 덜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Is that a restaurant? Is that the restaurant?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저분이 너의 삼촌이시니?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단어도 많이 예, 배우고 있습니다. 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뭐그 다음에 뭐 아들, 딸, 그 다음에 남편, 부인, 그 다음에 이제 삼촌 배워볼 건데, 그렇죠? Is that your uncle 하시면 돼요. 예, uncle, uncle이 삼촌이고요. 삼촌만 uncle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모, 고모부, 이모부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다 uncle이라고 합니다.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부, 고모부 다 합쳐서 uncle이라고 합니다. 심플하죠? Is that your uncle?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오촌 당숙 뭐 이렇게 가도 uncle이에요. 예. 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삼촌, 이모부, 고모부. 예. 그다음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오촌 당숙 뭐 이런 분들도 다 uncle이라는 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저분이 네 담당 의야? 그쵸. 담당 의사야? 라고 묻는 거예요. 병원에서. 야, 저 사람이 네 담당 의사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도 이 표현 쓰는 거예요. 예, is that? 멀리 가리키면서. 그 다음에 your doctor 하시면 되죠. Is that your doctor? 그쵸. Is that your doctor? 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네 담당 의사야? 그쵸. 담당 의. 담당. 담당. 뭐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의 의사 예 넣으시면 돼요. 너의 의사 예니 담당의 뭐 담당이라는 말딱또안어안 만드셔도 돼요. 너의 의사 Is that your doctor? 이게 니 담당 의사야? 라고 묻는 거죠. 그쵸? Is that your doctor?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이번에도 예 복수형 쟤네들이 니 친구야? 야, 쟤네들, 좀 멀리 있는 애들 가리키면서, 쟤네들이 네 친구야? 라고 할 때, is that이었지만, 그게 복수가 되면, are those가 됩니다. are those? 그 다음에 복수 명사니까, your friends. are those your friends? 하시면 되겠죠. are those your friends? 그쵸. 너의 친구들. are those your friends? 저 사람들이, 쟤네들이 너의 친구니? 라고 물어볼 때, Are those your friend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it 배울 거예요, it. 예. 사실, 이 it이라는 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듣는 사람한테 가까운 게 이시예요. 듣는 사람한테 가까운 거. 제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이게 뭘까요? 라고 묻으면 저는 이거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면 그거는 컵이에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쵸? 저거는 컵이에요 라고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한국말 하실 때. 그쵸? 그쵸?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거 컵이에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라고 했는데 실제 이 물체는 저하고 가깝잖아요. 듣는 사람하고 가깝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거고 제가 들을 건데 듣는 사람한테 가까울 때 그거라고 합니다. 예.
말하는 사람한테 가까운 거는 this. 듣는 사람한테는 가까운 건 그렇죠. it 그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친구분이 뭐 예쁜 반지를 끼고 나왔어요. 그러면 야, 그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 뭐야? 그렇죠. 듣는 사람 손에 있는 거니까. 그게 it 그거다라고 좀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그거 내 차야. 그렇죠. It is my car.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어떤 차 앞에서 야, 이차 진짜 멋있다. 막그 차를 구경하고 있을 때 멀리서 야, 그거 내 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is의 의미입니다. 그거. 예. 그거 내 차야. 이게 is예요. 듣는 사람한테 가까운 거. It is my car.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 내 차야. 그래서 that과 is이 뭐 같이 쓰여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영어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이 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분이 돼야 돼요. 둘 다한테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둘다멀 때는 that. 그렇죠? 듣는 사람한테 가까울 때는 it 쓰는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그거 내 커피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커피를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이거 누가 여기다 놔뒀지? 그러고 있을 때, 그거 내 커피야.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It is my coffee. It is my coffee. 하시면 됩니다. It is my coffee. 그거 내 커피야. It is my coffee. 그거 내 커피입니다. 또 가볼게요.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내가 새로 산 소파에 앉아가지고, 야, 소파 좋다. 야, 이 소파 진짜 좋은데?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멀리서 이렇게 친구 줄 음료수 따르면서, 그거 새로 산 소파야. 라고 얘기할 때, 이말할수 있어요. It is. 그쵸. 그 다음에, it is a new sofa. 라고 하시면 되죠. It is a new sofa. It is a new sofa. 어가 들어가야 돼요. 소파는 셀수 있기 때문에, 어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It is a new sofa. 그쵸. 혹은 it is my new sofa라고 하셔도 되는데 굳이 소유를 나타내실 필요는 없을 때는 쓰시면 됩니다. It is a new sofa. 그쵸? It is a new sofa.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또 가볼게요. 그쵸? 제가 결혼 반지를 이렇게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이거 웬 반지지? 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손 씻으면서 내가 지금 손 씻으려고 빼놓은 건데 그거 내 결혼 반지야.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It is my wedding ring 하시면 돼요. 저 웨딩 하신 다음에 ring이 반지예요. ring. 그래서 It is my wedding ring. 그렇죠. 내 결혼 반지야. 그거 내 결혼 반지야. It is my wedding ring. 그렇죠. It is my wedding ring. 내 결혼 반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까지 뭐 작문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문장 만드는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한 어휘를 넣어놨어요. 결혼 반지라든지 뭐 다양한 어휘를 넣어놨으니까 어휘 잘 챙겨 가시고요. 언제 이 문장 쓰는지 아시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언제 쓰는지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거 내 지갑이야.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갑 떨어뜨렸나? 어디서 떨어뜨렸지?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갑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 내 지갑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그쵸. It is my 지갑은 wallet. 그 다음에 purse. 그쵸. wallet도 지갑이고 purse도 지갑인데 wallet. 이거는 남성용 지갑, 이렇게 반 접히는 지갑 이런 걸 보통 월렛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엄마들 핸드백 같은 거 약간 좀긴 장지갑 있잖아요. 그런 걸 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It is my wallet, It is my purse.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네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야, 네가 들고 있는 거 그거 네 거야? 라고 할 때, 저 Is it? 하신 다음에 너의 것, 그쵸? Yours, is it yours? 하시면 돼요. Is it yours? 그쵸? Is it yours? 그거 네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is it yours?
그 사람이 들고 있어야 돼요. 뭐 들고 있거나 그 사람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뭔가 취하고 있을 때, 야, 그거 네 거니? Is it yours?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Yours. 뭐 정리해 한번 하면 내 거, 내 거는 mine이죠. Mine. 이게 내 거고요. 네, 네 거. Yours. 그의 것. 아, 우리 거. Ours. 그렇죠? 그의 것. His. 그녀의 것. Hers. 그들의 것. Theirs. 그래서 요거 못 외우셨던 분들은 지금 예, 챙겨가세요. 내 거는 mine. 네 거는 yours. 그 다음에 우리 거. Ours. 그의 것. His. 그녀의 것. Hers. 그들의 것. Theirs. 요거 학교 다닐 때 외우셨을 텐데 이게 잘안 쓰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럴 때 한번 정리 한번 했고요. 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거 네 손목 시계야? 그거 네 손목 시계야? 그렇죠. Is it your 너의 손목 시계는 watch입니다. Watch. 예. Is it your watch? 이렇게 하시면 그거 네 손목 시계야? 라고 묻는 거예요. Is it your watch? 그거 네 손목 시계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Is it your watch?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손목 시계는 watch라는 거. 손목 시계는 watch. 예. 손목 시계는 watch. 그냥 일반 시계, 벽 시계나 그냥 일반 시계는 clock, 예, a clock라는 거, 예. 그래서 손목 시계가 watch라는 거, 그 다음에 시계가 일반적인 시계는 clock이라는 거, 요거 챙겨 가시고요. 예,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거 네 모자야? Is it? 하신 다음에 your 그 다음에 모자는 보통 hat, hat. 예, 이게 일반적인 모자고요. 야구 모자 있죠? 앞에 챙 있는 거, 그거는 캡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hat이냐, 캡이냐 이것만 좀 구분해 주시면 돼요. Is it your hat? 그거 네 모자야? Is it your cap? 그거 네 모자야? 똑같은 모자인데 캡은 야구 모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50분도 안 돼서 끝이 나겠습니다. 그거 네 펜이야? 그렇죠? Is it your pen? Is it your pen? 그렇죠? Is it your pen? 그렇죠? 그거 네 펜이야? Is it your pen? 그렇죠? Pen. Is it your pe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그거 내가 진짜 아끼던 펜인데, 야, 그거 네거 아닌 것 같은데, 야, 그거 네 거야? 네 펜이야? 라고 물어볼 때, Is it your pen? Is it your pen?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50번째 문장입니다. 그거 자동차 열쇠야? 그거 자동차 열쇠야? 요즘, 자동차 키가 이렇게 꽂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생겼지? 열쇠 모양이 없는 거 있더라고요. 저는 제 차는 옛날식이라 이거 꽂아야 되는 건데, 꽂지 않는 자동차 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도 제가 이런 말할수 있어요. 야, 그게 자동차 키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Is it a car key? Is it a car ke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Is it a car key? 어가 붙는다라는 거는 그 물체가 자동차 키야? 라는 걸 묻는 거예요. 자동차 키처럼 안 생겼는데, 야, 그게 자동차 키야? 이렇게 물을 때, 어를 넣는 거고요. 야, 그 키, 자동차 키, 그니 거야? 니 자동차 키야? 라고 물어볼 때는, 어가 유어로 바뀌면 됩니다. Is it your car key? 이렇게 하면, 그거는 니 자동차 키냐라고 묻는 거고. 예. 저는 처음에 그런 자동차 키를 봤을 때, 그게 자동차 키야? 라는 좀 놀라움이 있었거든요. 때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Is it a car key?
그렇죠. 자동차 열쇠 car key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막상 당황하면 자동차 열쇠 나 이거 영어로 말 못해 나 그거 몰라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자동차는 car 그렇죠. 열쇠는 key 그러니까 car key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